네, 버스는 많은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운전기사의 자격 요건도 까다로운데 원칙만 그렇고 관리 감독은 허술한 것 같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기사 A씨는 2012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퇴사했습니다. 2년 뒤 운전면허는 다시 땄지만 버스 운전 자격은 취소된 상태 그대로였는데 별 문제 없이 제입사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자격증 없이 20년까지 없이나 계속 운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격증 없이 사람들을 성사했고.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보니 무자격 버스기사 채용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내부 증언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기사들이 떨렸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다 알고 있는데 지시하는 거지. 자기네들 보니까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대형버스 운전자는 5년간 운수종사 자격증을 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과 자격 유무 등을 경찰에 확인해 매월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버스업체에서 확인된 무자격 기사들의 경우 6년이 지나서야 무자격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해당 회사에는 뒤늦게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는데 채용 당시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운수종사자 시스템에 자격증 취소 내용이 조회되지도 않았다면서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다 지정한 걸 회사를 타고 그렇게 그걸 취재를 하려고 그래요? 다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무슨 결론이 났어요? 거기다 저 그것 때문에 저희들 회사에서 행정 처분 먹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지난 2016년 4명이 숨진 영동고속도로 오중추돌 사고의 버스 운전기사가 3번의 면허 취소 전력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돼 당시 관련법이 강화됐고 이번 달 춘천 시민버스에서도 운전기사의 무자격 논란이 임박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